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5월 14일자 기사인데요. 한중 이견이 있었지만 협력의 방점이라는 제목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베이징 회담, 조태열 장관 갈등 해소 과정, 대만 문제 등 입장 변함없어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왕이 부장 편리한 시기에 방한, 이런 기사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솔직하게 전달했다. 갈등과 이견을 확인하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한중 관계는 이전에 있었던 올바르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에서 생기는 변화와 조절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한 외교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은 중국은 그동안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핵심적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라면서 보편적이고 원칙적 거론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조 장관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6년 만에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좀 발전이 있었네요. 문정부 때도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달 개최되는 한일 중 정상회의에 대해 한중 양측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며 한중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외교 장관 간 연내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양측이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 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주재한 중국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공관장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자세로 외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지금 서로 긴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6개 경합에서 5군데가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트럼프는 당선도 되기도 전부터 폭탄 관세를 중국하고 한국에 매기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북아 지역에 이웃에 마주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폭탄 관세에 맞대응하고 동북아 한중일에 러와 북한을 끼워넣어 동북아시아 5개국 경제정치협력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5개국 안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처럼 관세 장벽을 면제하는 제도를 실행해 볼 필요가 있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해볼 만하다고 추진해 볼 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장관급에서 외무장관 회담 이런 걸 통해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곧 이어진다니까 이번에 한중 그 외교 장관의 모임은 참으로 유익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장관급에서 하다가 그다음 한중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러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도 일본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지금 트럼프 하면 다시 저기 김정은하고 이제 다시 그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할 테고 일본은 벌써 북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한국은 맥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저기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저기 회담하고 그다음 한중일 하고 그다음 거기다 러시아 북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 저기 이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나 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5월 14일 기사 한중 이견 있었지만 협력의 방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